내로입니다. 네, 아직 대회가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해남의 전지훈련 느낌으로 1박 2일 네, 해남으로 왔습니다. 지금 12시 7분인데 일대를 알아보긴 했는데 자전거 길이 있더라고요. 도로이긴 한데 길을 따라서 오늘 LSD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. 30km에서 아마 35km 정도 뜰 것 같아요. 오늘 알파플라이 신고 복장도 굉장히 가볍게 나왔는데 차 조심하면서 뛰어보도록 할게요. 시작하자마자 오르막. 저 그나마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도로여서 조심하면서 뛰어야 할 것 같아요. 진짜 아 너무 바람이 많이 분다. 무리하지 않는다. 아직 이제 2km 뛰었습니다. 많이 늦어질 것 같아요. 코스 자체가 너무 오르락 내리락이야. 아, 이제 5km부터 뛰었습니다. 배고파서 큰일이네요. 포도당 하나. 광주에서요. 벼람포구. 벼람이? 네. 아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아. 그리고 짠, 10km 뛰었습니다.
갔던 길 다시 돌아서 가야 할 것 같아. 뭉클할 것 같아. 에너지 빠네. 목이 좀 마르긴 한데. 자, 15km 되었습니다. 다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30km 무사히 훈련이 끝났습니다. 해안도로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뛸 줄은 몰랐고, 여튼 해가 이제 질 때쯤에서야 끝났고요. 이제 저는 빨리 좀 숙소 들어가서 빨리 좀 쉬어보도록 할게요. 우와, 좋다. 이렇게도 되네. 감사합니다. 오, 뭐야? 부럽죠? 네. 조용히 했다. 자, 이래서. 아, 좋다. 엄청 깔끔하네. 제가 이 스파 때문에, 와. 뷰. 우와. 대다. 비했는데 아우 힘들어. 다행이다. 많이 안 생겼네. 아우. 저의 전지훈련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어요. 처음 나갔었잖아요, 풀코스를. 그래서 딱 20km 정도 되니까 이제 몸이랑 다리랑 이제 다 무리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풀코스에
아픈 기억들이 이제 생생히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지금 살이 많이 쪘고 몸도 많이 무겁고 운동도 더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겠죠. 그래서 또 한 번 멘탈이 털려가지고 진짜 멘탈 꽉 잡고 30km로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. 오늘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.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전지훈련을 마쳐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. 준비를 끝내놓고 빨리 스파 좀 몸을 좀 지져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벌써 5시 33분이에요. 저 지금 아직 밥도 못 먹었거든요. 밥도 못 먹었는데 씻고 뭘 먹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. 혼자인데 자리 있을까요? 한 번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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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